Nice game to eat.음식물 쓰레기 통해서 쓰레기를 건져오려 요리를 만드는 롤바타 시작하겠습니다. 양쪽에는 오늘의 음식물 쓰레기, 왼쪽에는 피그베어, 오른쪽에는 제기 취해서 오른쪽에는 북경김치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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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쓰레기 AB예요. 아, 음식물 쓰레기라니. 김치잖아. 얘가 음식물 쓰레기. 아, 김치잖아. 음식물 쓰레기 맞지. 나는 그냥 조금 상했을 뿐이죠. 아, 상한 거예요? 응. 조금 상했고 먹을 수는 있어 아직. 그럼 넌 뭐야? 저는 상했지. 상했어? 같이 그냥. 아니지. 피그베어. 배어가 고물 막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지금. 아유. 몸 안에서 상했어.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상한 거야 지금. 소화되고 있어요. 그 빨간맛도 보면 빨간맛도 배를 딱 열어보면은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지.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야. 저장을. 이거 이렇게. 열면 큰일 나요. 이거 열면은 홍수 납니다. 홍수. 쉰내가 확 그냥. 아유 말도 아유, 못해. 끝나. 오늘 그걸 정화를 시켜야 돼요. 꺼내가지고. 맞습니다. 아, 나 또 올라왔거든. 생각 상상하니까.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해. 아, 이제 볼 텐데. 멘트가 별로 안 좋았어. 내가 방금 생각하다 이거 잠깐 멘트 넣어봤는데 아 좀 안 좋다 이거. 아유. 음식물 쓰레기는 아닌 걸로.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죠? 조용히 있어. 아, 아 산다고. 아, 아 왜 그래? 진행한 지 지금 한 달 넘어갔어. 아, 왜 그래?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고. 불안하지만 넘어가도 돼. 네. 나 원래 해설자잖아. 캐스터 아니라고. 아, 그럼. 저는 김우종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승현이에요. 오늘의 롤바타는 먼저 화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피그베어 네. 최환석 씨가 먼저 플레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2부 때는 오른쪽에 앉은 그 북경김치 제 기준 오른쪽에 앉은 북경김치가 2부 때 플레이를 한데. 둘이 아, 중계 때문에 목이 나가가지고 둘이 그 플레이를 번갈아서 하는데 티어 차이가 좀 나요. 아, 좀 많이 나죠. 북경김치가 네. 골드 3고요 피그베어가 실버 4. 네.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다니요. 나는 어디 저 안드로메다에서 이렇게 갇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 그만둔 줄 알았는데 실버 4까지는 일사천리로 네. 올라왔어요. 일사천리로 올라왔어요? 네, 실버 5에서 일사천리로 6연승인가 하면서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아, 공기가 이야. 아, 실업포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하셔. 벌써 고산병 걸렸어. 어떡해. 호흡곤란이요. 내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겼어. 대박이다, 진짜. 아, 공기가 달라요? 예, 예. 근데 아, 특이한 건 짱세형도 브론즈 5에서 4 올라가는데 공기가 다르다 그러더라고. 각자만의 그게 있나봐요. 아 오늘 그 공기를 같이 체험해보죠. 예. 아, 저는 몰랐으니까 같이 한번 체험해보고 아,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목이 좀 이상해서 네.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시작할 건데 티어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맞춤형 교육을 하면서 평가는 이제 피리 자리에 앉은 짱세형이 짱세가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내고 성적을 딱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긴 사람은 3부 때 NGTV 클랜과 함께 팀을 꾸려서 팀플레이를 한번 배워보고요. 패자가 중요해요. 이번 주는 패자 그렇죠. 벌칙이 좀 세. 아, 그. 벌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칙. 북경김치가 질 경우에는 매치업 벌칙. 그 실행에서 짬뽕 먹기 있죠? 네. 이겼잖아, 그때.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없죠, 그게. 근데 원래는. 그 벌칙을 오늘 지면은 거기 끼어드는 걸로, 이렇게. 실컷 깐죽대는데 오늘 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겼다고 깐죽댔는데 오늘 지면은 거의 쪼인하는 거예요. 가져가야 돼. 맞으면서 먹을 거야 나는. 야, 나 쪼인대요. 이러면서 쪼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피그베어가 질 경우에는 실력에서 짬뽕 먹기 벌칙 중 짬뽕 먹기만 제외시킴. 아 이거 뭐야? 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겨야 돼. 난 봐야 돼. 저 그 골을 봐야 돼. 아닙니까? 그냥 생지옥. 솔직히 불지옥이지. 아 불지옥도 이런 지옥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내 기준에서는 근데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아예 벌칙에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먹는 걸. 그 더운 곳에서. 저는 빨리 먹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했어요. 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 그러네? 다 먹을 때까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머지 거기서 늦게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 그냥 무조건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아이 그럼. 혹시 짬뽕 먹는 사람 중에 송창수 형 있어요? 있지. 밥 야, 창수 엄청 형, 늦게 먹지. 밥 진짜 늦게 먹어 창수요. 내가 밥 진짜 좀 늦게 먹거든? 더 늦게 먹어. 그분은 밥알을 세면서 드시는 것 같아. 그럼. 한 톤 한 톤 이렇게 농부의 정성스럽게. 마음을 네, 정성스럽게 먹더라고. 야, 그 면발 하나하나 끊어 먹을 것 같은데? 냉면 먹는 것처럼 갈려 잘라가지고 아, 거기 죽어요 거기 사람 들어가면 야
재밌겠는데? 짬뽕도 아, 먹고. 좋지. 반드시 이겨야 되나? 짬뽕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게 뭐 평가가 제가 내는 게 아니라서. 아, 그럼요. 저한테 잘 보인다 못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마음 편하게 하려고. 혹시 네. 뭐 날아오른다거나. 날아오르는 거는 저분이 좀 웃고 계시는 그러니까. 저분 반대로 하시겠죠? 아까 아, 저분이 오늘 기분이 좋아. 채팅창에서 붓김 어쩌고 네. 봤거든요, 제가. 아, 뭐라고 뭐라고? 이제 짱세형이 붓김 어쩌고 쓴 걸 봤어,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눈이 나빠서 자세히 못 봤는데. 아, 그래요? 날아오를 것 같은데. 저분이 오늘 기분이 좋아.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하이해가지고 주장인데 뭐든 마음대로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기분파로 좀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운이 제일 중요해. 아. 운이 제일 중요해. 예술 점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승리,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예능. 아이고. 그냥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따로따로 매기듯이 네네.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승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가지 주안점을 두고 승리 포인트라는 게 있으니까. 아 일단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일단 이기는데 포인트 잡고. 그렇죠. 네, 저 한번 가르쳐 볼게요. 네. 근데 아까 말했죠, 맞춤형 교육이라고. 아, 일단 큐 돌리시고. 네. 아 저격하세요. 실버 4에 0점일 거예요. 저격이 실버 4에 11점입니다. 아유 많이 올렸네. 네, 11점이에요. 어 아유. 저번에 자기 말 못하는 사람이 50%라고. 놀랍게도 상위 몇 프로라고 지금? 실버 4가 제가 알기로 상위 한 45%? 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이 안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저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은 그 중에 반은 얘가 못하는 거야. 반으로 반에서 치면은 반에서 한 20등 한다는 건데 공부로 치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뒤에서 하는 거 보잖아. 네. 그럼 이게 진짜 굉장히 컬처 쇼크를 받잖아요. 너 알잖아. 아, 그럼요. 뒤에서 보면 이게 진짜 신기해요. 원더랜드란 말이야. 근데 지하철 타면 그분의 그 중에 반은 그보다 더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늘 한번 봅시다. 네. 제가 잘 어떻게 좀 가이드라인 세워볼 텐데. 글쎄요, 가이드라인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넓은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본인에게 달렸어요. 일단 맞추면 실버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너무 대단한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정말 이걸 가르쳐줘야 돼? 이러는 부분까지도 가르쳐주시면은 아 그래요? 네, 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래요? 근데 보통 공부로 치면은 반에서 한 17등 하는 애들이 22등을 되게 무시하거든요. 반도 못한다고. 뭐, 본인도 그러시죠? 제 밑에 저기 바트 사원이 계시거든요. 아유. 실버 5에. 노답이다. 그분은 50% 넘나요? 그분은 아마 실버 5인데 0점이라서 아이고.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상위 한 51% 정도? 51%? 조건이 충족됐네. 아, 부심 조건이 충족됐어. 에이. 나도 학교 다닐 때 한 반에서 한 10등, 12등 이런 수준을 했는데 너처럼 그러진 않았다. 제가 반에서 2, 3등이었거든요. 아, 그래? 23등. 아. 그래서 2, 3등. 아, 그래. 대외적으로 2, 3등이라고 아, 물론 그럴 수 있어. 부심부린 애들이 좀 고가워 가지고. 아, 오늘 환석이 그럴 수 있어. 픽벤은 저희가 그 저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 고이트롤이나 고이트롤이나 픽벤 트롤 때문에 가리고 나서 픽벤이 끝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을 돌려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정글을 픽하려고 굉장히 네.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신 아, 그렇죠. 아 지금 평소에 볼 수 없던 모습. 야, 이마 닳겠어. 이마 지금 열날 것 같아. 몇 번 3보 1배야 지금? 아 3보 1배 수준이 아니지. 1보 1배지 지금은. 아유 계속 그냥 박는 거지 그냥. 1타 3배 뭐 이런 숨쉬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지금 키보드 소리가 아 찰져. 보통 업무 볼 때도 저런 소리가 안 나거든요. 아 업무 볼 때 대부분 멍때리 형이 많죠. 아 창틀 보고 있지. 업무가 그런 업무라서 멍때리 넘. 채팅 창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지금 5픽이 걸렸는데. 아 갈 수 없지. 지금 딱 3픽 분께서 정글을 가신다고. 아이고. 아 뭐 제가 정글 외에는. 어떤 아바타의 수행 능력이란 게 전혀 없어요. 야 그런 말을 해. 정글이 아니면 전 쓰레기라고. 근데 아니 이게 네. 무슨 얘기야? 이 픽도 간다고? 많이 뱃나네? 아니 야 여기 원래 많이 뱃나는 곳이야? 그럼요. 예. 아 진짜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아 지금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야 나 지금 충격 먹은 게 인도에서 밥을 손가락 먹잖아. 그 수준이야 지금. 식당에 숟가락 달라 그래. 숟가락을 안 줘. 밥 손으로 먹으래. 화장실에 휴지 없고. 아 난리 난다고 여기. 야 더러워 그만해. 정글 야 미쳐버리네 아, 진짜. 아, 제발 정글. 근데 배치고사를 서폿으로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폿. 그 당시엔 서폿 유저였는데 네. 서폿을 정말 못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뭔들 잘하겠어요. 아. 네. 오 갑파이트. 이야 역시 튼튼하기로 유명한 말파이트. 야 크고 단단한 말파이트가 그런데요. 말파면 OP, OP하면 말파거든요. 말파가 맨 됐어요. 그 못 봤어 운전 말파 운전을 못 봤어? 딱 바로 펜타키야 펜타키. 그럼 빵빵 하면서 다 죽는 거지 그냥. 지금 사뭇 진지해요 표정이. 아, 채팅하는 표정이. 아 저 너 지금 빵점이야? 아니요 아니요 11점이요 10, 지금 빵점이잖아. 그렇죠. 아, 끝났지. 다시 시작하거라. 어? 재밌는 거 있어. 응? 얘가 여기서 이기잖아. 네. 아 게임은 졌어. 네. 게임은 지는데 여기 롤바트 내기 이겨 얘가. 한 판 더 하잖아. 네. 아 그럼 랭게임 아니야. 아 여기 강 무슨 말씀이세요. 강등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아 랭게임 아니구나. 아 이거 본의 아니게 바꿔볼까요? 바꿔 솔랭으로? 아 괜찮을 것 같은데. 3번 솔랭으로 바꿔? 어떡하지. 강등까지 갈 수도 있어 이게 잘못 잘하면은. 아 오늘 PD님 된...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장이도 모두 다 할 거란 말이야. 아 그럼요.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정글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정글을 양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나요? 아 정글 양보를 절대. 아 개소리는 그만하고. 아이고 개 짖는 예.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예. 아유. 아유. 이거 어떻게 하죠? 조용히 좀 있어야 된다. 야 탈론이야. 남는 거에 남는 거에. 아 이제. 야 아, 이거 여기 뭐 러너도 있고 상대방에 뭐 탈론상 아, 기상호도 있나봐. 아 탈장하면. 야 캐넨 저 익스펜더블인가? 뭐, BG 다 보였어. 박수는 켜봐요. 정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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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할래 이제. 아 선택하셔야죠. 근데 오픽인데 지금 원딜을 갖고 아마 이게 미드 가신 것 같으니까 탑하고 서폿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사픽이 사픽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죠. 예. 어 좀 먼저 물어 뭐 갈 거야? 라는데 아... 너는 뭐 갈 거야 해봐. 님은요? 님은요? 적당히 건방져 보여 이게. 일단 사핑님의 선택이 중요한 이분요. 선제시 선제. 이런 거지. 선제시. 님 얼마? 선제. 아. 시세 좀 알아보라고. 아이 그럼. 아무거나. 야 쟤 술집 데리고 가면 안 돼. 맞아 맞아. 쟤 노담에 술집 데리고 가면. 근데 한석이도 술집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얘는 왜? 술을 안 먹고 안. 아 술을 못 먹어. 저분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저는 둘 다 못 하는 걸. 아. 이럴 수가. 탑으로 가는 거야? 망했어요. 탑이 캐넨이거든. 네. 아 이거 원거리 캐리어 고르는 게 좋은데? 그러면 아 요리 어떻습니까? 요리 요리 좋은데? 요리 카운터야. 룬 특성은 세팅이 돼 있나요? 아, 전혀 없죠. 아 일단 요리 급하게 가자. 골라야 지금 시간이. 아, 요리 가자. 없는데. 일단 요리 가니까. 요리 가자. 카운터라고 알고 있어. 아 요리 가 어쩔 수 없어. 일단 요리 가고. 점화 들고. 점화 들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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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특성. 아, 특성이 더 중요하지. 락인 하지 말고 노루는 뭐야 이거? 근데 이름이 정직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노랑 순으로 써놓은 거예요. 고정 데미지는 어딨어? 고정 데미지. 고정 데미지 수구터 보자. 고정 데미지가 아마 이런 거. 아 또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아 아직 뭐 없어? 이거. 아 고정 데미지. 이거요? 저기 끝이야? 이거 이게 끝이에요. 야 룬 세팅 굉장히 특이한데. 아 정글밖에 안 가는데 무슨 2%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형 제 룬 세팅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특성. 시간 없어. 내가 빨리 찍어줄게. 찍어줄게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유, 대리 보소. 이거 낙계는 대리가 아닙니다. 야 아 여기까지 대리가 아닙니다. 플레이는 제가 합니다. 큰일 났네. 아유. 이걸 대리를 하네. 오 안돼. 맞지. 하지만 그 리신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렇지. 그렇지. 혹은 상대방 만나가지고. 아니 설마. 머리통이 터진다든가. 깔깔. 조용히 계시던 우리 편 분께서 다. 야 깔깔 맞아 내가 안 쓰는 거 요즘 야 쓰네. 깔깔. 깔깔. 깔깔깔. 아 이거. 아유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네. 이게 여기는 이렇게 저격을 하시나 이렇게. 아니지. 너를 저격하려면은 50%가 저격을. 50%가 큐를 돌리고 있는데 저격을 한다는 소리야. 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지. 그럼 저격을 할 수 없는 거 높아야 저격을 하지. 아 말도 안 돼. 그렇지 사픽이야. 리신 또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니 그냥 큐 리신 중지할 걸. 에이 아 야 빨리 아니, 정글을 말하세요 빨리. 제발 정글 가게 해주세요. 한 번 더 빕니다. 1타 3배 타자 한 번 칠 때마다 저를 세 번씩 하라고. 아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글 좀 주세요 제발. 역시, 아, 예. 저 정글 왜 브론즈라고요? 제가 신도림의 볼리베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줘. 그리고 눈으로 고르겠지. 제가 유명한 디큐브 시티의 유시 정글러라고요. 이런 거 한번 해주라고. 야, 나는 리신 할 때 맨날 성수동에 눈깔 기울이라고 했어. 해줘 멘트. 다 죽여버리는 거 그냥. 그냥 아까 그 멤버에서 다치하신 분만 빠져나왔어요. 아이 그럼. 그러네. 아
아이고 골랐지. 아이고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아이고 아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 상황이 보이지가 않네. 아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아까 리신 픽하신 분이 아예 대답도 없으세요. 아이고 그럼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모르는 통하진 거지. 않으니 대화를 포기했네 그냥. 아이 그럼 정글을 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은 있나요? 대안책이 있나요? 정글 안 돌면 뭐 하나요 평소에? 정글 안 돌면은 그나마 이제 서폿을 갑니다. 서폿은 뭘 주로? 이미 그러니까 서폿을 그나마 두 번째로 잘해서가 아니라 아~ 가장 팀의 피 그 패를 덜 끼치는 거라서 제일 두꺼운 안전 매트구나. 아이고 아 예상대로 오? 가져가셨고요. 원딜 소나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탑을 가야지 탑을. 저는 미드, 탑을 미드 가면 다 터질 것 같아 진짜. 예. 머리통이 뭐 다 터질 것 같아. 네 탑이 아직 안 나왔는데 요리가 가자. 요리기 제일 쉬워. 아 상대가 안 나왔는데 요리를. 아 요리그 해 제일 쉬워 요리기 진짜. 진짜 못하거든요. 요리그는 너의 좌뇌를 도려내도 할 수 있는 챔피언. 아 그런가? 안 되지. 아 그 그거 안 돼. 이미 남아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아 왜 그래? 너무 심하잖아 말이. 탑누누. 누누 어떻습니까? 탑누누하자 탑누누. 누누는 그래 좀. 탑누누하자. 그렇습니다. 탑누누하면 가자. 이게 이것도 굉장히 쉬운 라이더의 챔피언. 아 탑누누하면 가자. 어 좋아 좋아. 탑누누하면 가. 뭐라 그래? 쉬운 라이더래. 타겟단 소리야. 라이더. 타겟단 소리야. 이거는 라이너가 아니야. 라이더야. 타겟단 소리야. 라이너 아니고 라이더라고. 잘 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그래도 누누 정글을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된 이상 누누로 라인을 가도 아 좋지. 계속 연습을 해왔던 챔프이기 때문에 아, 좋아 좋아. 기본적인 아. 스킬 이해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도 아 그래. 나도 1시즌에 랭크적 랭크 게임 처음 할 때 모든 라인을 마스터 1로 갔어. 그다 그게 노답이라는 걸 파악했지. 야, 스킬 이해도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건 아큐가 뭔지 W가 뭔지는 안다는 그런 거죠. 야 패시브는 뭔 줄 알아? 패시브 뭔지 알아. 선지자. 아유 선지자. 평타 다섯 대를 때리면 다음번 스킬에 만화가 들어가지 않아. 아유 정확하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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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특성 빨리. 특성 어떻게 찍죠? 찍는 거 없어? 평소에 찍는 거? 평소에 찍는 거요? 야 시간 없어. 라인 안 가는데. 대리 대리 대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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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특성 한 장에 얼마? 아유 아 이런. 아유 한 장에 5,000원에 오셔도 된다. 5,000원 5,000원. 아 9. 잠깐 시간 자크예요 자크 상대 라이너 이렇게 하고 네 주문형 높은 거 주문형 높은 거 주문형 자 수업 시간까지 완료됐고 아 지금 갑니다. 지금 아. 옵저버 모드가 아니지 바로 인 게임으로 아 자크가 요즘 떠오르는 오피 아니 그냥 대놓고 오피라고 하는 거인데 대놓고 오피야 이게 눈으로 상대가 가능한가요 못할 거 없죠 안 될 거 없어 누누는 버티기 아닌가요? 아니지 씹어 먹으면 씹어 먹어야지. 못 씹어 먹으면은 버티는 순간 그건 누누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누누가 아니게 돼버리는. 아 정글을 갔어요. 사실 저 같은 편에 있는 탈론이 이제 닷지 나기 전에 있던 그 상대편 탈론 같은데. 아 맞네. 아까 보니까 1픽에서 탈론 골랐잖아요. 굉장한 아,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야, 많아요. 상대방 네. 네, 팀이. 하지만 상대는 판테온. 당신이 실버 타운의 이상호입니까? 한마디 해줘. 아유 탈장 당했지. 우리 정글러가 리신인데 피들스틱인데 굉장히 리신이 압도적으로 카운터 정글에서 유리하지 않나요? 정글 대 피들? 하지만 아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구나. 이곳은 실버. 여기서 뭔가 상식이 통할 거 생각하는 자체가 그렇죠. 진짜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여기. 상식을 다 알고 있나요? 그것도 그렇네. 상식대로 행하고 있나요? 아 너 거울을 보면 된다. 아 그럼? 아 거울을 보면 되네. 그럼 라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여기가 다문화 도시라서 서로 말도 안 통한 사람들이 다 같이 보기 때문에 문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해. 말도 안 통해. 언어도 달라 이게. 마당에서 오징어 구워 먹으면 시체 태운 줄 알고 신고한다고. 큰일 나지 그냥. 난리 난다고. 큰일 나지. 야 오징어 악마의 생물이라고 안 먹는 거 있어. 그럼. 생긴 게 사악하게 생겨가지고 오징어 안 먹는단 말이야. 아 1레벨 스킬 뭐 찍어야 됩니까? 일단 도란링 도란링이요? 도란링 아 도란링이요? 도란링 사 아유 그리고요? 체력문자 두 개 두 개 아유 아, 이거 어디서 대회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아유 대회에서 안 나오거든 얘 아 대회에서 안 나오거든 대회에서 안 나오거든 아, 할 말을 잃었어 아이스볼 내가. 아이스볼 아이스볼 얼음 덩어리구나 아유 큐 찍을 줄 알았는데 어 찍었어 어제 키 세팅 다 돼 있나요? 아 키 세팅은 준비를 해왔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아, 혹시라도 막 아 키 세팅 안 돼 있는데 이 소리 할까봐 어디로 뛰어가야 되죠? 어 위로 올라가요 아 좀 더 위로 급하 바로 위부시 아니 난 정글러에서 항상 이쪽으로 뛰었는데 아. 저 무조건 여기 뛰어요 여기 와드 많이 박아주거든 이 피그베어 최연석 사원의 이제 라인전 전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브론즈2와의 개삭방에서
개삭방? 브론즈3였어요. 아, 브론즈3와의 개삭방에서 무참하게 패배했죠. 네, 제 친구 브론즈3하고 제가 개삭방을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계정 삭제를 했는데 비겁하게 계정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게 그 계정이에요. 야, 기현이 형 나같으면 삭제를 아예 안 하겠다 그냥. 삭제를 안 하면 그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야, 개삭방이면 개잖아. 닭개잖아, 닭개. 아유, 닭아 삭제시켰다, 닭아 치킨아 먹으면 되지. 한석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닭은 맨날 삭제시키지. 개삭방이잖아. 그럼 나 나와 이제 개삭방 줬거든. 퀘스트 다 줬어, 퀘스트 다 줬어, 퀘스트 다 줬어. 아, 쾌삭방. 쾌삭방이거든. 아, 그렇네. 제목 알았다, 알았다 하면 돼. 아, 현명한 그냥 토큰이었어, 그게. 토큰이었어, 그게. 하여튼 졸렬하게 빌고 지금. 발음이 안 좋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롤 클라이언트는 한자가 진연이 안 되기 때문에 닭방으로 해도 된다고. 닭 개라고. 그래. 치킨 사주기 내기였다 그러면 되지. 치킨 한번 먹어 그냥. 아유,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인업 볼게. 라인으로 볼게. 복귀하세요. 네, 라인업 복귀하세요. 늑대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습니다. 네, 탑라이너들 이렇게 미드라이너랑 먹고 가. 아, 그거 지금 55초에 나온 거. 아, 그거 패치됐어요? 55초에 나오는데 그거 어쩌고. 아니, 정글러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던 소리. 아, 정글은 야, 이거를 블루나 레드 먼저 먹으면 됐거든. 라인을 아... 라인 한 6개월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라인을 상대 정글 누구 피드스틱이었지? 상대 정글로 피들이고요. 피들 이거 평타를 평타를 무시무시하게 때리면서 네. 그냥 오토 어택을 하면서 아 어택당 어택당이라고 하는 이거요? 눈덩이를 던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 패시브 채워야 되니까 한번 던져주고 던져 오면 던져 던져 오면 던져 무조건 던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때리지 말고 미니언 때려 미니언 때려 미니언 때려 미니언 때려 미니언 때려 라인 계속 밀어 그냥 던져. 패시브 왔다 던져. 저 맞어. 아예 저 판단 너희가 맡기겠다. 반칙 누구 말 누구 말했지 판단 너희가 맡겠어. 아이고 반칙이야. 아 그러다 여기 그러다 여기 앉아 있는 거. 내 판단인데. 배터 배터라고. 아유 배터. 아 배터 빨리 그냥. 아이스 CS 먹어야지. 배터 빨리 한테 배터. CS 가만 있자 배터. 아유 아 그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덤벼 이 자식아. 아 좋아 저거 떨어지면 밟아.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배터. 어. 퇴. 좋아 아이고. 좋아 미녀 때려 미녀 때려 저마 아이 나한테 마늘 피터야 니가 너희 달린 거 먹어 지금 전멸 전마 아이스볼 전마 아이스볼 던지라고 좋아 아 이거 나 류현진인 줄 알았는데 잘 던져.